그 중국 쪽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뭐 이전에도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만, 부양책의 속도 조절 그리고 그 미세화와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얘는 또 이제 투자 관련해서 큰 그림 그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들로 보고 있는 부분 먼저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사실 부양책의 연속성장에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쨌든 중국은 5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이제 5년마다 경제 계획을 설정한 후에 단계적인 성장을 해왔던 나라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이번 10월, 11월 동안 이제 진행됐었던 그 14차 5개년 계획, 이게 이제 내년부터 진행이 될 텐데, 14차 5개년 계획의 정책 원년으로서 이런 스토리에 맞는 이제 업종들을 살펴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나온 두 가지 핵심 키워드가 쌍순환 그리고 이제 첨단 산업의 내재화 이렇게 두 개념이었거든요. 어쨌든 그 지금 미중 갈등도 계속되고 있고, 바이든 시대에도 이제 새로운 미중 갈등이 펼쳐질 거라 보고 있고, 포스트 코로나 이제 국면 이제 내년이 첫 번째 해가 될 텐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결국에 쌍순환 전략에 의해서 소비재 전통 인프라가 좋을 것 같고요. 또한 그 이미 내재화 수준이 높은 업종들, 뭐 이제 뭐 태양광이라든지 전기차, 즉 이제 글로벌 내에서 중국 입지가 좀 독보적인 업종들에 대해서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그이 13차 5개년 계획이 올해 끝나고 13차, 네, 맞습니다. 14차는 이제 저기 그 이제 그 내년부터. 내년부터 시작되고 뭐 지난 거야 뭐 우리가 볼 필요 없겠지만 네. 저기 그저그 아주 바뀌는 또 내지 주목해 봐야 되는 이제 그 다음번 5개년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용이? 이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래 지나간 걸볼 필요가 없는데, 이번에는 지나간 걸좀 같이 굳이 비교를 해봐야겠다고 이제 같이 정리한 이유는, 이게 13차 5개년 계획이 사실상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미중 갈등이다 뭐다 해서 제대로 못했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전에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 게, 5개년 계획이란 것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중국이 미국의 사양 산업들을 이제 물려받았다 이런 인식들로 많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 보고서에 의하면은 이제 5개년 계획 발표 때문에 이제 중국의 관련 산업들 성장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해외 산업들을 잠식하고 있었다는 보고서를 한번 낸 적이 있었었고, 뭐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도 5개년 계획 때문에 뭐 고용자 수가 5% 감소하고 기업 수가 이제 7% 넘게 감소한 등 피해들이 있었다, 뭐 이런 점들을 근거로 대면서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중 갈등을 촉발시켰던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 13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그 시진핑 주석이 좀 대외 팽창적인 성향의 정책들을 많이 펼쳤었어요. 그러니까 과거 주석들과 달랐던 점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중 갈등이 확산이 되면서 그 전반적으로 제대로 이뤄내지 못한 점이 있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14차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했었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그세 번째 항목까지는 달라 보일 수 있는데, 그 결국 방향성을 본다면은 다 같아요. 그냥 순서만 바꿔놓고 용어들만 바꿔놨을 뿐이지 대부분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니까 첨단 산업 자체를 육성하겠다는 그 정책 기조는 동일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13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에는 뭐 미중 갈등이라든지 대외 이슈들이 있었었고, 지금 여기서 더해서 코로나19에 어쨌든 발생시킨 국가로서, 그러니까 유럽권에서도 그렇고 좀 반중 정서들이 어느 정도 높아진 점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은 그좀 일부 세부적인 정책 측면에서 좀 경로 변경은 불가피했다 보고 있고, 이런 점들 때문에 14차 5개년 계획은 그 13차 5개년 계획의 수정 버전으로 좀 봐주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그 쌍순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중순환, 내수중심. 여기는 쌍순환, 그리고 이제 내수중심으로 뭔가를 좀 꾸려가겠다라는 내용이 눈에 띄는데, 일단은 쌍순환이라는 거에 대한 그 정의가 뭔지, 그게 어떻게 해서 내수 경제 활성화와 연결이 되는 건지, 그 개념을 먼저 좀 잡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사실상 간단하긴 해요. 그러니까 외수랑 내수, 그러니까 본토 다 내부에서도 가져가겠다는 거죠. 경제를 잘 활발하게 촉진을 시키고, 여기서 기존에 잘하던 외수는 계속 잘하자, 뭐 이런 테마인데, 어쨌든 외수는 꾸준히 강조해왔던 부분이다 보니까 결국에 쌍순환을 강조를 했지만, 기존에 언급하지 않았던
내수를 추가했다는 점을 이제 미뤄보아서는 네. 결국에는 내수 의존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으로 이제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사실 뭐 미국에서도 자국 보호주의 계속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반중 정서라든지 어쨌든 대외 수요도 불안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은 뭐 내수 의존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은 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지금 보시면은 수요 회복 자체가 계속되고는 있어요. 네. 다만 이런 부분들이 부양책이 없더라도 수요 회복세가 계속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아직까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판단을 하고 있고 이게 보시면 제가 나눠 그려놨지만 이게 붉은색 차트가 국영기업 투자들을 제외한 증가율이거든요. 즉 이제 중국의 그러니까 지금 수요 자체를 기업 투자 그리고 이제 개인들의 소비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볼 수 있는데 결국에 지금 전반적으로 수요가 회복되고 있었었지만 특히 정부의 입김이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국영기업 투자들을 제외할 경우에는 수요 회복세가 더 더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이런 점들을 미뤄보았을 때는 결국에 좀 민간 차원에서 수요 회복은 아직까지 더딘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개인 소비라든지 그리고 특히 기업 투자 여기서 민간 기업 투자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늘리기 위한 부양책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올해에도 개인 소비들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매우 많았었어요. 그렇겠죠. 뭐 가구들도 그렇고 자동차들도 그렇고 이런 그 경기에 좀 민감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단가가 높은 개인 소비들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했었었는데 이게 거의 반영되지 않았던 이유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고용 환경들이 악화되고 있었거든요. 뭐 PMI 내에서 고용 관련된 센티먼트 매우 안 좋았었었고 실업률도 월간으로 본다면은 거의 역대 최고치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내려온 상황인데 역시 그 평균 레인지에서는 좀 높은 수준에 있거든요. 그런 점들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좀 많습니다. 이제 고용 환경도 상대적으로 안정이 되고 있고 여기에 기저효과, 그러니까 계속 마이너스 증가율이었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제 크게 돌아설 수 있을 것 같으면서 이런 내수 기업들 그리고 뭐 인프라 같은 경우도 지금 전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시장의 소외를 특히 상반기에 덜 받았던 이유가 YOY 증가율로 봤을 때 좀 더뎠다라는 것 뿐이지 지금 전체적인 규모는 전통 인프라 투자 규모가 크거든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고용 안정이라는 측면이나 경기 회복 측면에도 좀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통 인프라 투자도 꾸준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된다면은 뭐 소비재 기업들도 그렇고 인프라 기업들도 이제 MS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가 꾸준히 실적 성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 우리 미국 시장 쪽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봤었지만 네. 중국 시장 쪽은 상대적으로 좀 그 등하시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중국 시장의 흐름은 어땠을까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7, 8월까지만 해도 거의 글로벌 증시에서 아웃퍼폼하는 흐름들 보여주다가 네. 9월 지나가면서 좀 업종 측면에서도 좀 뚜렷하게 그 지속적인 강세를 보인 업종도 별로 없었었고 좀 정책에 의해서 많이 뒤바뀌는 흐름들이 있었었고 실제로 뭐 지수 차원에서도 거의 횡보하는 흐름들이 있었었기 때문에 좀 시장에 좀 소외되지 않았었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구체적인 이제 업종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봤으면 하는데 네. 앞서 이제 뭐 그 소비재 기업들 또 네. 전통 인프라 기업들 이외에 첨단 산업의 내재화라는 측면에서는 뭐 태양광이나 전기차 이런 쪽으로 좀 관심 가져보자라는 이야기 하셨어요. 네. 태양광부터 좀 볼까요? 아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지금 중국이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경제성이랑 편의성을 바탕으로 이제 13차 5개년 계획 기간에서도 가장 빠른 성장 속도를 보여줬었고요. 다만 여기 보시면 좀 설비 규모가 좀 꺾였던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이 보조금을 축소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요. 다만 중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태양광 설비를 할 때 결국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원가 절감이 중요한데 네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양광 기업들이 위치한 뭐 서부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전기료가 글로벌하게 싼 걸로 이제 유명하고요. 뭐 이런 원가 절감에 의해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제 보조금 없이도 이제 계속 좀 확대하고 있는 흐름을 추세적으로 보여줄 거라 판단을 하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전 밸류체인 전반적으로 보면은 MS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특히 태양광 패널 설치 전망만 보더라도 지금 유틸리티 부분들이 가장 비중이 압도적인데 지금 2022년까지
273기가와트까지 달성할 거라 판단을 하고 있고 전체로 본다면은 350기가와트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중국 하면 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기차 쪽입니다. 네. 근데 요즘에 보니까 이제 전기차 하향 뭐 이런 저기 정책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 그게 그러면 이제 그 시골로 내려보내면 저기 돈 주고 사는 겁니까? 아니 공짜로 주는 겁니까? 이제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서 이제 사는 거긴 한데 네. 공짜로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네. 중국 지금 단기적으로는 전기차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네. 좀 정책에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보고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 침투율을 5% 20%를 이제 확대할 계획인데 이거에 따르면은 향후 6년 동안 전기차 판매량이 연평균 20% 이상 정도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말씀해 주시는 정책 같은 것처럼 이제 뭐 시골 지역으로 보내는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대중교통에서 전기차 사용 비중을 늘리는 방식을 통해서 좀 단기적으로는 그 정책의 힘에 좀 의존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뭐 니오라든지 리오토 등 이제 스타트 업체들이 이제 최근에 외관 디자인도 많이 준수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네. 있고 주행 거리도 많이 높아졌거든요. 이런 점들을 기반으로 좀 중장기성 성장성이 좀 확고한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저희 쭉 해왔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기업들을 좀 뽑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정책적인 변화와 맞물린 내수 기업들 그리고 또 전통 인프라 기업들, 태양광 전기차 기업들 그 중에 어떤 것들 봐야 될까요? 지금 이번에 최근에 썼던 연간 전망 자료에도 네. 총 8개 기업들 이제 테마별로 이제 8개를 담아놨는데 여기서 이제 뭐 시간 관계상 세 가지만 짧게 네. 키차트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일단 헤라순이라고 이제 시멘트 기업인데요. 역시 헤라순이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석회석 강산, 낮은 채굴 비용을 바탕으로 이제 글로벌 시멘트 기업으로 성장을 했었었고, 전통적으로 인프라 투자 수혜주 중에 하나인데, 그 실적이 상대적으로 좀 안 좋았었던 흐름들이 있었었거든요. 네. 이런 이유만 이제 뭐 짚고 넘어간다면은 시멘트 매출 비중이 압도적인데 여기서 고강도, 저강도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저강도 시멘트 매출 같은 경우가 그 시멘트 퇴출, 그러니까 저강도 시멘트 퇴출 정책 때문에 꾸준히 내려가고 있었던 흐름들이 있거든요. 이런 점들 때문에 전체 실적이 전반적으로 좀 회복 속도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좀 이런 점들 때문에 조금 주가가 못 갔던 흐름이 있는데 네. 다만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서 결국에 이제 고강도 시멘트 매출이 그 매출의 실적의 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회복이 될 거라 보고 있고 특히 뭐 시멘트 생산량이 이제 꾸준히 회복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실적 성장세는 양호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 기업으로는 이제 삼일중공 이제 산이중공으로도 이제 유명한 기업 중에 하나인데 역시 전통 인프라 수혜주로서 시장 점유율 꾸준히 높아진 차원이 있고요. 특히 여기서 가장 키 차트로 봐야 될 부분들은 결국 이제 전체 누적 굴착기 판매 추이를 본다면은 지금 누적으로 계속 꾸준히 높아지는 흐름들 지금 차트에서 확인되고 있거든요. 결국에 중국의 인프라 투자 부양책 이퀄 중국 건설 기계 이제 시장 성장이라고 이어진다고 본다면은 네.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삼일중공의 이제 실적이 좀 눈여겨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윤기실리콘, 이제 태양광 기업들 중에서 중국이 태양광 기업들이 대부분 좀 ADR,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네. 이제 본토 상장되어 있는 이제 기업 중에 하나고요. 좀 최근 들어서 주가 퍼포먼스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건 사실이지만 내년에는 뭐 미중 이슈까지 좀 본다면은 오히려 본토 상장된 점도 매력 요소 중에 하나라 봐야 되고 있고요. 특히 지금 핵심 제품으로 본다면은 웨이퍼 그리고 이제 모듈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특히 웨이퍼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 1위고요. 네. 모듈이랑 태양광 전지도 각각 4위, 3위에 이제 좀 시장 점유율이 높거든요. 요거는 글로벌 얘기하시는 거죠? 네, 글로벌리하게 이제 시장 점유율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특히 차트에는 정리해놨지 않았지만 또 봐야 될 점이 이제 총 매출 이익률이 다른 기업보다 훨씬 높습니다. 네. 이제 보조금 축소가 이제 윤기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정부 보조금을 안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높은 매출 이익률을 바탕으로 지금 뭐 캐파 증설이라든지 이런 점들을 꾸준히 해내고 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도 매출도 그렇고 이익도 꾸준히 올라가는 흐름들을 제일 잘 보여줄 수 있을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기업으로는 헤라순이, 삼일중공, 윤기실리콘 그 세 개 네.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연간 전망 그 리포트에는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더 많아요. 그죠? 8개 네.
잠깐 이야기만 드리면 중국 면세 하이디라오. 하이디라오는 저희가 아는 그 화가 파는 하이디라오 네. 맞나요? 하이디라오, 헤라순이, 삼일중공, 융기실리콘, 진코솔라, 은첩고분, 그리고 푸타이라이 이렇게 네. 8개. 이 중에서 제일 예뻐하시는 종목은 뭘까요?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사실 헤라순이를 좀 가장 좋아하거든요. 시멘트. 네. 시멘트. 특히 지금 상반기로만 본다면은 좀 다른 이제 좀 첨단 산업 관련된 기업들, 뭐 태양광이라든지 전기차 기업들은 연말에서 연초 동안은 좀 힘을 못 입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내년 3월에 전인대나 양회 같은 거 이제 나오면서 그때 좀 정책들이 나와 봐야지 조금 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네. 다만 지금 인프라 투자는 오히려 연초에 더 셀 거거든요. 전통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헤라순이랑 뭐 삼일중공 같은 인프라 투자 기업들이 좋을 텐데 특히 뭐 상대적으로 좀 덜 갔던 좀 헤라순이가 좋지 않을까. 결국 이제 삼일중공이 땅 파고 거기 그 땅에 헤라순이의 시멘트 갖다 붙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요. 헤라순이 알겠습니다. 자, 홍록규 의원과 함께 내년도 중국 시장에서 주목해봐야 할 포인트들 종목까지 좀 뽑아봤어요. 역시 또 계속해서 나와서 그 종목들에 대한 나머지 종목들도 그러니까요. 다 8개니까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홍록규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내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0원.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12월 31일 체결분까지 수수료 0원 적용됩니다.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